오늘 우리 가족의 요리는요. 그동안에 그 명절 지나면서 살이 많이 붙었잖아요. 뭐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체중이 많이 늘어나고 체중이 상당히 불었어요. 그래서 다이어트 지금 머리 잡채를 하는 중이에요. 이 다른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찌는데 이 저기 머리 다이어트 잡채는 먹으면 오히려 축 처진 뱃살이 쫙 달라붙고 체질 개선이 되면서 탱성 무릎관절도 이렇게 좋아지며 항암 다이 머리가 항암을 이렇게 항암은 그암막그 세포만 쫓아가서 죽이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항암 작용에도 좋고 탱성 무릎관절 염증마다 다 치료해주고 또 체질 개선을 하고 그 비타민 뭐 칼슘이라든지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다이 그 모든 음식에다가 다이어트 이 머위를 넣었을 때는 소화도 잘될 뿐더러 살이 찌지 않아요. 그리고 이게 이 체질이 개선되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찌질 않도록 해주면서 아주 건강한 체질로 개선해 줍니다. 그래서 유럽에서는 먼저 이 머위 가지고 항암 그 약제를 개발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것은 암에 투입하면은 이게 다른 약제들은 그 암세포를 죽이면서 다른 세포도 죽이는데 이 머위는 항암 그 세포만 쫓아가서 죽인다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머위 피클을 담아놓고 머위 이파리고 이건 머위 배예요. 그리고 이제 닭가슴살하고 이렇게 이제 목이버섯 자색 양파 풋고추, 이렇게 양파, 나머지 마지막에는 이제 이 양, 저기, 당면은 설탕 넣지 않고 이렇게 참기름하고 이렇게 약간의 사카린 조금 넣고 살을 뺄 거니까 참기름 좀 넣고 간장 약간 넣고 밑간을 해서 주물러 놨어요. 이거 다 끓인 다음에 이제 하려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파란 채소는 숨이 죽으니까 마지막 완성되기 직전에 부추를 썰어놓은 걸 넣죠. 오늘은 우리 가족의 명절에 살이 많이 쪄는 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다이어트 잡채를 하고 있습니다.